말할 주제는 그 저희가 뭐 M1즈 관련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 셀스의 퓨전에 대해서 메카노 바이오로직을 어떤 게 있나 찾아봤어요. 셀스의 퓨전이 이제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머슬셀에서 퓨전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만들 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다가 이제 그 원래 이번 주에 발표할 셀 논문, 그것도 그 걸려 얻어 걸려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좀 셀셀 퓨전에 대한 메카노바이올로지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 리뷰 논문인데, 이제 그 마크로파지와 오스테오클라스트 멀티뉴클레이션에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아까 말할 수 있는 게 셀스의 퓨전에 있어서 멀티 뉴클리어스 셀인가? 그러니까 제가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아닌데, 염증 반응이 일으킬 때 이제 핵 세포가 엄청 뭉쳐가지고 이제 멀티뉴클리어스 이런 세포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셀스의 퓨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걸 이제 MGS라고, MGC라고 하는데, 멀티 뉴클레얼 뉴클레이트 그래뉴러스 그래뉴러세이트인가? 그래뉴레이트 셀.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똑같은 세포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제 마이엘로이드 프레커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모노사이트 계열이죠. 계열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MCSF와 랑크를 받게 되면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인데, 이 모노사이트 수준이 이제 뭐 어떤 팩스 마커에 따라서 뭐 LY6C 플러스 마이엘로이드 블라스트가 있고 마이너스 모노사이트가 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크로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어느 상태에서든 MCSF와 랑크를 치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 되게 되는데, 이제 인비트로에서 그 랑크를 말고 MCSF 또는 GCSF를 친 다음에 그 M2 인터루킨이죠, 인터루킨 4랑 13을 치게 되면 이걸 이제 MGC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바이오머티리얼이나 이런 거 심을 때이 MGC의 개수를 적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MGC랑 오스테클라 차이는 이제 뭐 여기 랑크를 더 추게 되면은 오스테클라스가 되고, 오스테클라스에서 뭐 서마우 M2가 하게 되면 얘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 어떤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좀더 M1 상태에서의 어떤 마크로파지가 퓨전돼서 하는 형태인 것 같고, 이제 M2 라이크 하게 되면 이제 MGC가 되는 것 인터뷰에서 여러 소스 많이 우리가 아는 같아요. 그 영어 사이트 말고도 매크로파지도 할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모노사이트가 이제 피에 있다가 혈액에 가면 마크로파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니 혈액, 티슈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뼈에 붙는 게 보통 오스테오클라스트인데, 이게 그냥 뼈가 아닌 임플란트 뭐 재료다 그러면 이제 뭐안 좋은 경우는 MGC가 생긴다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것도 이제 인비트로 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컨버트 할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고, 네, 컨버트 할수 있고요, 이 중에는. 위에 근데 일방이고, 그지? 네. 이거는 이제 피에 있는 마이올로이드 프레커서부터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이렇게 일방향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랑 MGC의 프로젠이터 셀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MCSF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MCSF를 치게 되는 순간 오스테오클라스트 MGC 프레커서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랑크를 더 치게 되면 이제 M4C1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제 랑크를 치게 되면은 랑클 리간 랑클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 되게 되는 거고, 인터레킨 4, 13 리셉터에 붙게 되면은 이제 MGC가 되는 거고, 여기서 스탯6 저희 M2 그거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여기 똑같이 스탯6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칼슘과 칼륨을 왔다 갔다 하는 이온 채널도 관련돼 있고, 이제 TREM2라고 하는 어떤 리셉터와 리간도 관련돼 있고, DEP12, 그다음에 TNF-alpha 리셉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오스테오클라스트 쪽에 관련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TRX7, A1 리셉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MGC로 가기도 하고 오스테 클래스 가기도 하고 양쪽에 다 관련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DEP12부터 SYK, PI3K, Pathway, 뭐 AKT, 뭐 JNK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하게 되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칼슘이 역시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칼슘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아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나 MGC로 분화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세포가 단일 세포가 아니라 셀 퓨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여기서 퓨전 컴패턴트 마크로파지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CCL2 같은 게 이제 사이토카인이 있으면은 케모카인 때문에 CCR2라는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얘네끼리 모으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동한 다음에 케모탁시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이케드린과 인테그린을 통해서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보통 이제 락1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서 이제 에프액틴 코 어데시브 링 포도점이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MT1, NMP 같은 리셉터가 작용하게 된다 하게 되는데 이 셀스의 퓨전을 할때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용하는지 아직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두 개가 붙어서 뭐 이케드린과 엔테그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주요 역할을 할지는 대해서 안 알려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으로는 락1이 이제 그 포스폴레이션 되게 되면서 이제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포도점이 생긴다. 포도점이 이제 그런 세포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MGC의 뭐 골격이나 그 다음에 실링 오스테오클라스트 경우에는 본을 리셉션하는 실링 할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겠는 얘인데 여기서 이제 셀 퓨전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던 DC 스탬프라고 하는 리셉터가 이제 G커플 프로테인 리셉터인데 이게 좀 중요하고 DC 스탬프 리간드가 작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셀스의 퓨전에 촉진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CD44, MT1, MMP 이런 것들도 이제 셀스의 퓨전에 관련된 그런 리셉터나 마커들이다라고 하게 되고 이 CD9과 CDA1은 나머지는 다 셀프전할 때 증가되는 마커들인데 이 CD9과 CDA1은 감소되는 마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1, MMP가 뭐냐면은 Membrane Anchored Collagenase Diffused Membrane via ECM Degradation. 그래서 이게 셀셀 퓨전하게 되게 되면 일단 셀 주위엔 ECM을 콜라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MT1, MMP가 이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셀셀끼리 뭉칠 때도 옆에 있는 셀에 ECM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DC 스탬프란 게 중요한데 셀셀 퓨전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 MGC에서 그래서 얘가 다이렉트하게 퓨전을 레귤레이션 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DC 스탬프 리간드와 DC 스탬프의 뭐 리셉터 발현이나 리간드의 양에 따라서 이제 셀셀 퓨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캐스케이드로 셀셀 퓨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DC 스태프까지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 관련 있냐 이런 건안 알려져 있고 네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퓨전이 완성되게 되면 이렇게 뭐 MMP9이나 CTSK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트랩 이런 것들이 방출하게 되면서 CTSK와 MMP는 이제 유기물을 녹이는 그런 엔자임들이고 트랩은 이제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무기물을 녹이는 그 수소 이온과 더불어서 트랩이 무기질을 녹이는 그래서 이제 뼈를 녹일 수 있는 게다 완성된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C 스탬프가 롤이 오스테오클라스트 MGC 퓨전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리간드 스틸 언논 아 그렇네요. 이 스탬프까지 알려져 있는데 어떤 리간드가 여기 붙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져 있다. 이게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메커니즘 why DC stamp promotes cellular fusion in osteoclast and MGC thus remain unclear.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죠. 어떻게 이제 DC 스탬프가 작용하여서 퓨전이 이렇게 안 알려져 있다라고
오스테클라스티뮬레이션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 오돌레 퓨전의 오스테클라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C 스탬프는 오스테클라스트와 아까 MGC라고 하는 멀티뉴클리어스 셀에서 다 작용하게 되는데, 오스테클라스트에 스페시픽하게 OC 스탬프라는 게 있대요. 얘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MGC에는 반응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두 개가 좀 다르긴 다른데 뭐 그런 것까지 나와져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진 마크로파지 멤브레인이 퓨전하는 게 뭐 진들이 이제 거의 없는데 많이 알려져 있고, several factors가 되어 있지만 이 DC 스탬프가 가장 유명하고, CD4이 CD7, 747, CD9, 8, 1 이런 게 이제 됐지만 메커니즘은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셀스의 퓨전 다이나믹스에 대한 메커니 트랜지션이 안 알려진 이유가 이 세부적인 메커니즘도 모르는데 메커노를 말하기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블루오션인 게 아닌가 싶긴 했었고, 논문을 찾아봤죠. 이제 이거 리뷰 논문이었고, 그 리뷰 논문의 그 레퍼런스와 그 셀 논문의 레퍼런스 찾아봐서 좀 괜찮은 논문 있나 봤는데 괜찮은 논문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나온 게 이제 이 JBC에 나온 Mechanical Transition via TRPV4 LAG1 Signaling Axis Play a Role in Multinucleated Giant Cell Formation. 여기서 이제 오스테클라스트 타겟이 아니라 임플란트 되는 재료에 이제 주위에 모여지는 그런 염증 세포인 Multinucleated Giant Cell Formation에 대해서 이제 TRPV4 이제 Mechanical Sensitive Ion Channel이죠, LAG1 Signaling이 관련이 있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알려져 있기로 그 저희가 스몰 GT 페이지 패밀리라고 하더라고요. 슈퍼 패밀리 CDC42 락 로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 로는 스트레스 파이버, 락은 라밀러 포리아, CDC42는 멤브레인 프로트루전에 관련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세 개들이 각각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억제하고 증가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게 작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CDC42 락 로가 어디 있냐면, 이게 다 이제 스몰 GT 페이지 프로테인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현 상태에는 인액티브 폼에서는 사이토졸에 있다가 액티브하게 되면 GTP가 붙게 되면은 다 셀 멤브린으로 앵커가 되게 됩니다. 앵커가 되게 되면서 역할하게 되는데, 각각이 뭐 여기서든 뭐 아까 로웨이는 그 마이크로튜블도 관련하고 스트레스 파이버 포메이션을 관련합니다. MDR을 통해서. 그 다음에 락1은 캐스케이드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라밀러포디아 관련을 많이 하고, CDC42는 이제 필리포디아나 프로트루전에 관련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들이 각각의 상대를 억제하기도 하고 뭐 부팅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비슷한 패밀리인데, 우리가 메커니컬 트랜지션 할 때 어떤 로웨이냐 CDC42냐 락원이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스몰 GT 페이지 패밀리라고 하는 세 개가 좀 셀의 그 라멜로포디아, 필로포디아, 프로트루전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가 될 테고, 그래서 논문을 살피게 되면 그 전에 거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TRPV4 디피션시가 임페어드 마크로파지 퓨전이 안 되게 한다. 그래서 TRPV4를 낙가웃 시켰어요. 그런 본메로 마크로파지나 로우셀에서. 그 다음에 인터로키4랑 GMCSF 이게 이제 아까 자이언트 멀티뉴클리어셀을 만드는 그런 팩터들인데, 이렇게 똑같아요. 얘는 이제 트랙스테닝 한 게 아니라 트리판 블루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뉴클리어셀 된다, 얘는 안 된다, 눈으로 확인했고 다피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TRPV4가 날아가게 되면은 안 되는구나 해서 BMM 본메로 마크로파지나 로우셀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이오머티리얼에서는 좀 괜찮은 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재료 위에서 얘를 키운 다음에 쳤을 때 얼만큼 생기나를 보는 게, 사실 이 사람도 그런 느낌에서 이 실험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TRPV4가 그 foreign body response와 자연 셀 포메이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 세포를 하는데, 둘 다 wild type일 때, 하나는 TRPV4 낙하우시키고 하나는 정상, 둘 다 B 구일 때,
근데 신기하게 하나라도 와일타입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꾸면은 이제 그 퓨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어택킹 셀이 셀 퓨전이 되려는, 그러니까 침투하는 세포고 리시빙 셀이 퓨전을 받는 세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CRB4랑 이온 채널이 없으면 둘 다 양쪽에서 퓨전이 안 되고, 그래서 한쪽은 이제 초록색, 한쪽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있으면은 퓨전이 된 거고, 이제 빨간색, 아니 빨간색 초록색이 한쪽 칼라만 있다 그러면 이제 퓨전이 안 된 거죠. 이건 이제 그 보온메이로 마크로파지를 뽑은 다음에 다이를 염색시키고 그 다음에 퓨전을 시켰을 때 뭐 코익스프레션이 되면은 노란색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록색이 빨간색이다 라고 해서 퓨전을 본 건데, 한쪽이라도 TRF가 있으면 되는데 둘 다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SK210이 뭐냐면 이게 TRB4 안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바인딩 하는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고니스트를 치게 되면 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은 아니지만 증가하면 증가될수록 이제 퓨전이 줄어든다. 네, 퓨전 뭐 넘버라든지 퍼센테이지 뉴클리어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알고니스트 TRB4 알고니스트를 치게 되게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TRB4 디펜던트하게 여기서 이제 낙아웃 시킨 다음에 렌티를 해가지고 TRB4를 넣었더니 막 억지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TRB4 디펜던트하게 이제 칼슘 인플룩스가 있어야지만 이게 셀퓨전이 된다라고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 이 사람들이 이 논문 하기 전에 냈던 논문이고, 그 인터펙트 팩터 4로 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논문 했는데, 그래서 이제 TRB4가 셀렉티브하게 락원을 액티베이트 시키더라. BMM에서 네, 똑같은 GMCS 플러 인터러프키 4. 그래서 근데 이제 와일 타입은 이제 시간이 뭐 언트위트 2분 10분 했을 때 락원이 증가 빡 하잖아요. 근데 TRB4가 낙가웃되게 되면은 락원 증가하게 안 하고, 로는 거의 로에 있는 차이가 없고, CDC42는 이건 느낌이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얘는 차이가 없다. 아니면 보고 싶은 건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락원, 로웨이, CDC42 중에서 락원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락원이 아까 그 액틴 필라멘트의 스트레스 파이버의 구성 성분이었나요? 뭐였죠? 락원이 라밀로포디아. 그래서 라밀로포디아 관련된 게 많았으니까 라밀로포디아가 뭔가 차이가 있나? 뭐 느낌을 가졌고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TRB4만 넣은 거, 락원만 넣은 거, 두 개를 다 넣은 거, 다 넣고 인터루키4랑 GMCSP를 처리해 준 거. 이건 이제 그냥 뭐 핵세 이런 데 산 것 같아요. 한 결과 얘 위에 여기는 와일 타입이고 TRB4가 낙아웃인데, TRB4가 없으면은 일단 뭐든 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가 뭐였냐면 잠깐만 이 C가 어떤 셀 퓨전, 이게 아마 칼슘 인플럭스였던 것 같아요. 아 넘버로 풍차 인텐시티. 아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그 TRB4가 락원이 코익스프레션 되게 되면 뭔가 나타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언트리트보다는 쳤을 때 증가가 되고, 근데 TRB4가 낙하되면 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량을 했고, 실제로 IPL에서 락원을 뽑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TRB4가 많이 붙어 있더라. 특히 언트리트보다 인트루키4가 있을 때. 그래서 TRB4와 락원이 프로테인 레벨에서 바인딩을 한다 라고 해서, 뒤에 이제 TRB4는 셀 멤브레인 이온 채널인데 그 밑에 락원이 붙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TRB4 directly regulate interleukin 4+ 예. 해서 얘는 이제 트랜스픽션 이피션시를 체킹해서 뭐 와일 타입이든 뭐 TRB4 낙아웃이든 트랜스픽 디피션 똑같다 했을 때 이제 인트로키 4 지신을 친 거에서 뭐 그 벡터 컨트롤 TRB4를 친 거, 그 다음에 벡터 뭐 TRB4만 있지만 인트로키 4 없는 거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락원 GTP라고 하는 그런 이제 락원이 발현하게 돼서 셀 멤브린에 붙게 하는 그런 발현이
이제 인터리키 4 GCMS를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이런 트랜스팩션 스터디를 통해서도 증명했습니다. 올라가는 걸 증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wild type TRE4 knockout에서 그 이 벡터에 비해서 TRE4가 있으면서 이게 4가 치게 되면은 TRE4가 더 많이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TRE4와 그런 이런 인터리키4의 어떤 에서 증가되는 거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칼슘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TRE4 낙가운 BMDM에서 TRE4를 증가시켰을 때 칼슘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딴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락1이 이렇게 그런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GTP가 이펙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인터루킨 4 GGM CSF 리셉터와 그 다음에 이런 TRB4 리셉터 밑에 락1이 이제 서로 관련 있게 그래서 이미 락1 GTP가 여기 밑에 붙어있게 되는 거고 그게 somehow 이런 리셉터와 코어 시그널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TRE4 락1 시그널링이 인트라셀룰러 스티프니스와 사이토스켈레톤 리모델링에 관련한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알듯이 AFM 통해서 관찰해봤는데 인트라키4를 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필리포디아가 증가되게 됩니다. 좀 더 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락1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감소하게 돼요. 그죠? 와일드타입에서 TRE4 낙하우 시키게 되면 뭐든 다 안 되죠. 안 되는데 낙하우 시키고 두 번째 억지로 아데노바이러스를 TRE4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인터루키4를 치게 되게 되면 올라가고 이니비터 치게 되면 감소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 인터루키4 리셉터 TRE4 그 다음에 이런 필리포디아가 관련 있다 라고 하고 사이즈 정량한 거고 스티프니스도 세리 스티프니스도 증가되는 게 다 없고 또 억지로 하면 증가된다. 네, 이건 이제 상위 25%만 했어도 같은 현상이다 라고 해서 예, TRB4가 발현을 해야지만 세포가의 그런 스티프니스가 올라가고 앞에 말씀드린 칼슘 업테이크도 되고 필리포디아가 증가된다. 근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현상이 뭐 칼슘이 업테이크가 돼서 스티프니스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스티프니스가 올라가서 칼슘 업테이크 된 건지 그거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게 다 관련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퓨전 스터디를 한 거죠. 했을 때 바이러스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로 그런 벡터가 그 낙가웃 시킨 다음에 TRE4를 없으면은 안 생기고 억지로 넣어주면 생기고 네, 인트로키4 있을 때 네, 그 다음 이니비터를 하게 되면 농도가 지나 올라갈수록 덜 생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거 그림을 보여준 거죠. 요거 인터루키4 GMCSF 리셉터 TRB4 락1 이런 게 이제 안에 칼슘 업테이크가 되고 스티프니스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돼야지만 셀피전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논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이 현상이 비슷할 근데 그 그렇죠. 오스테오클라스트에 관련돼서는 이런 스터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제 퓨전 된 뭐 상태에서 네. 안 봤는데 제가 이 논문이 어떤 퍼블리시 된 건 아니고 챕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했던 게 이게 이제 자이언트 셀에 대한 스티프니스를 본 거예요. 4 PA의 젤을 통해서 4, 12, 26, 39, 90을 봤는데 12, 26에서 이게 413을 치게 되게 되면 좀 더 생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했던 게 이게 아까 봤어요. CD44, DC 스탬프, CD36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DEMP12, MMP9, MMP14 이런 것들에 대한 발현이
12, 20, 26에서 증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를 12, 26에서 많이 생기는데 멀티뉴클로 자이언트 셀이 진 레벨에서는 뭐 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퓨전 인덱스가 퓨전이 잘 된다. 특히 스티뮬레이션은 안 해도 언스티뮬레이션에도 12, 26에서는 뭔가 좀 되는 경향이 보인다. 라고 이제 보고는 돼 있는데 이게 뭐 퍼블리시 페이퍼는 아니고 그냥 어디 뭐 챕터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았었고 이게 유일하게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좀 좀 멀티 자이언트 뉴클리어 세포에 대한 현상을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자이언트 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엔 이제 3D에서 뭔가 한 게 있나 봤어요. 이제 마크로파지 퓨전이나 뭐 그런 모스터 클라스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논문이 뭐 좋은 논문은 아닌데 로우셀이나 BMDM을 써가지고 젤을 썼는데 사이토카인 없이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어디 갔냐 제 이름이 콜라겐 T젤이라고 해서 이게 뭐 상품화된 젤 같아요. 뭔가 성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콜라겐 T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티프니스가 뭐 1, 6, 33 이렇게 되고 일단 그래서 로우, 미디움, 하이에서 2D랑 비교했을 때 셀 램버가 보시면 2D가 가장 잘 빡 자라죠.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로우 스티프니스가 좀 많이 자라고 현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D 안에서 로우 셀이 이제 클러스터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은 뭐 클러스가 안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젤을 이 세포랑 같이 넣은 다음에 미디아에 삐져나오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되는 거를 해서 CFU를 했더니만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로우보단 하이에서 하이 스티프니스에서 더 많이 되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셀셀 퓨전을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토카인 없이를 봤는데 셀 클러스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3D에서 좀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본 결과 트랩스테이닝을 해도 좀 트랩스테이닝 되더라.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3D 상황에서는 뭔가 아무래도 이 젤 자체를 뿌리마다 느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트랩스테이닝까지 될 정도로 뭔가 인터루킨이라는 그런 거 없이도 잘 퓨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트래킹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얘네들이 말했던 게 이렇게 뭐 처음에는 클러스터 포메이션이 생기는 게 필리포디아 포메이션 생긴 다음에 셀스 인터랙션이 생기고 그때 합쳐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얘를 대해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셀 클러스터링 퍼센테이지가 로우, 미디움, 하이에서 인터루킨 4 있을 때 없을 때 없어도 좀 하이에서 많이 생기고 있으면은 좀 더 생기나? 근데 오히려 이런 현상이 뭐 2D에서는 더 동일한 현상이 생긴다. 네, 이런 걸 이제 좀 말했었고 어쨌든 인터루킨이 있으면은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말을 표현하였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완전 결과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비보까지 해봤어요. 인비보까지 해봐서 자기 젤을 넣었더니만 로우랑 하이를 골라 넣었더니만 로우에서 인사이드 이 재료의 안쪽 그 다음에 아예 바깥쪽 하이의 안쪽 바깥쪽 했을 때 어쨌든 멀티뉴클리어 자이언트 셀이 있긴 있더라. 있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이에서 좀 더 많이 있었다. 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그 넘버에 따라서 표가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뭔가 인비트로 인비보가 막 일관성 있게 맥센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밖에 묻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셀셀 퓨전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했던 흔적들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나노 토폴로지로 했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오머티리얼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알루미늄 나노포를 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포 다이아메터를 뭐 200, 150, 100 나노미터로 한 것도 있고 아니 마이크로미터였나 마이크로미터였던 것 같아요. 나노미터인가요? 아 그건 마이크로미터. 이게 잠깐만 C가 나노미터네.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로 이런 식으로 이제 200, 150, 100으로 이제 다이아메터를 조절한 거랑
그다음에 55로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aspect ratio에서 얘가 크면 클수록 길어지는 거죠. 길면 이제 저희가 좀 less stiff하고 짧으면은 more stiff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필라의 stiffness에 따라서 또는 이제 다이아메터 따라서 이제 이런 멀티뉴클리어스 퓨전이 잘 생기냐를 보려고 했었어요. 한 결과 뭐가 좋을 것 같나요?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2D나 200에서는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100, 55는 거의 잘 안 생기죠. 이렇게 좀 뭉쳐있는 것들이. 그리고 얘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5가 낮고 퓨전 인덱스가 55나노미터가 뭐 200일 때가 그냥 플랫한 거와 비슷하게 퓨전이 많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런 이제 나노 토폴로지의 차이가 있었고 에스펙트 레이션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서 비율이 보면 이제 보통 인덱스라고 하니까 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똑같아요. 얘를 이제 뭐 마크로파지나 마이오블라스 다 해봤어요. 해본 결과 마크로파지에서도 이렇게 플랫보다는 55가 훨씬 줄어드는 현상이 그런 멀티뉴클리어스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였고 대신 뭐 서큘러리티는 증가되고 일롱게이션 줄어들고 마이오블라스도 셀셀 퓨전 일으키는 세포니까 얘도 셀 퓨전이 덜 되더라.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으면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많이 있으면 그리고 인비보에서도 얘를 똑같이 넣어봐가지고 이렇게 구분되나 모르겠지만 퓨전 인덱스를 한 결과 플랫보다는 BMG55가 퓨전이 덜 생기더라. 그래서 뭐 요런 걸 퓨전을 본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네 퓨전이 아니라 다 싱글싱글하게 있더라 라고 해서 인비보에서도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뭐 퓨전 관련돼서 좀 연구한 것들을 눈물 설치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임팩트가 낮은 것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2015년도 디벨롭먼트 셀에 나온 건데 이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소개는 잘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이 엘리자베스 H 첸이 이제 얘가 자기가 셀셀 퓨전 메케노 바이올로지 하는 그룹이래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좋은 논문 썼었고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게 메케니컬 텐션이 셀 멤브레인 퓨전에 드라이브를 한다 라고 해서 마이오신 넘버슬 마신 2 있잖아요. 그 컨트랙션 일으킬 때 그 쓰는 그 프로테인이 Fast Sensitive Mechano Sensor 언제? 셀셀 퓨전일 때 Helping increase of proximity of and tension of two cell by positive feedback somehow is helpful for cell fusion but 메커니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오신 2가 이렇게 이게 어택킹 셀이고 이거 리시빙 셀인데 셀셀 퓨전하게 되면 어쨌든 셀 멤브레인끼리 겹쳐야 되는데 이때 에펙틴을 통해서 그 어택킹 셀이 이렇게 투과를 시키려고 할 때 아직은 셀 멤브레인을 유지한 채로 마이오신 2가 생긴다고 하게 됩니다. 생기면서 이 셀과 이 셀의 멤브레인의 인테그리티, 프록시미티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그 멤브레인 퓨전을 되게 한다 이런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센싱하는 건 마이오신 2가 센싱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resisting force from the ectomyosin network. 그래서 이제 얘 받는 세포 입장에서는 어이씨 얘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와 해서 이렇게 막는 느낌인데 그럼으로써 뭔가 이제 텐션이 이 세포한테 생기고 이 받는 세포에서도 그게 결론적으로 이 셀셀 멤브레인에 그 퓨전하는데 증가하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논문을 2015년에 발표했었고 그래서 좀 디스커션은 이거 너무 약간 바이올로지라서 이해를 못해서 일단 주요 데이터만 빼왔는데 그래서 마이오신2 메디에이티드 코티카 텐션이 셀셀이 중요하다 마이오신2 펑션이 메케노 센서고 리시빙셀에서 accumulate at the fusogenic synapse 이게 퓨전 시냅스가 이제 셀셀이 이게 붙는 거를 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invasive force from attacking cell 그 다음에 이게 accumulation 되게 되면 코티컬 스티프니스 받는 세포의 셀 스티프니스와 텐션이 증가되게 되고 리시빙 셀에서 이게 somehow 셀셀 퓨전에 도움이 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원래는 비포 이미지 이렇게 됐는데 프로트루전을 하게 되게 되면 어택킹 셀에서 이 넘머스 마이오신 2가 막 생기게 되면서 이 리시빙 셀의 스티프니스가 증가되게 되고 텐션이 증가되고 이게 어택킹 할 때 세포가 붙을 때 이 SNS만 더프라는 게 이제 L-shaped structure that probes the plasma membrane 45나노미터 그러니까 이 받는 세포의 더프랑 그 어택킹 셀의 SNS가 리셉터 리간드로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붙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락, 마이오신 2 이런 게좀 돌아가게 되면서 액토 마이오신 콘택트가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포가 붙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SNS와 더프의 역할을 많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고요. 세포가 붙을 때이두 개로 붙는다. 이거는 이제 피지컬 리간드고, 이 리간드 플러스 이셀 멤브레인 퓨전하게 됐으면 더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이 마이오신 2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오신 2가 코티칼 텐션이 리시빙 셀에서 멀티플 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시빙 셀이 레지스턴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라즈 멤브레인이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프록시미티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저항이 있어야지만 얘가 쫙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지, 저항 없으면 그냥 쑥 밀리게 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오보이드하게 딱 생기니까 접촉면이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접촉면이 많아지게 하려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 모양 왔다 갔다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세컨드가 코티칼 텐션이 리시빙 셀 증가되게 되는데, 이게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액티 네트워크에 증가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받는 세포에 코텍스 마이오신 낙하홀 시켜서 받는 세포에 서포트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셀프전이 잘안 된다고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셀셀이 뭉칠 때 받는 세포가 좀 힘이 있어야지만 퓨전이 되지, 힘이 없으면 퓨전이 안 된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그 셀셀 퓨전이 있을 때 세포에 힘이 증가되는 게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고, 네. 그래서 또그 사람이 또그 엘자베스 첸이 이 레셀바의 2020년 논문 낸게 있는데, 이 다음 논문이 되면서 좋은 논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다이나미니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이나믹스의 메커니컬 스트렝스 오브 액틴 사이토스켈레톤 이제 멀티 필라멘트 액틴 번들링 프로테인. 그래서 이런 액틴을 다이나믹 GTP 페이지라고 저희가 아까 봤던 뭐로 GTP 뭐 락락1 CDC42 이런 것들이 액틴 필라멘트 번들을 형성하는 데 알려져 있는데, 언더라인 몰레큘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나믹이나 스트럭처가 인베시브 멤브레인 프로트루전 듀링 마이오블라스트 퓨전, 그래서 어떤 마이오블라스트라는 그 머슬 셀에 퓨전했을 때이 다이나믹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퓨전하게 됐는데, 어택킹 셀에서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 다이아민 패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프로트루전을 진짜 막 빡세게 한다. 빡세게 하는데 이제 관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액틴 필라멘트 번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얘를 구조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다이머가 있고 파셜 어셈블드가 있고 풀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GTP 하이드로시스, 그뭐셀 멤브레인에 있는 GTP 하이드로시스를 인해서 왔다 갔다 다이나믹스에 이르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상태로 계속 프로트루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런 머슬 셀 퓨전에 중요하다라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한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한 거죠. 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분이신데, 엘리자베스 첸, 뭐 네셀바랑 셀 쓰게 되시고, 처음에 이제 그 사이언스 보시게 되면 이 추적하게 되면 시스템도 사이언스인데, 이때 이제 셀셀 퓨전할 때뭐 액틴 프로펠드 인베시브 멤브레인 프로트루전 프로모트 퓨전 퓨조제닉 프로테인 엔제임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이 좀 셀셀, 특히 머슬셀 위주로 뭔가 좀 몰레큘러 레벨로 뭔가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엠보, 뭐 PNAS 이런 거 하게 되면서 다 이제 어떤 뭐 지브라핏이라든지 뭐셀 레벨이라든지 인비보 실험에서 조금씩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확인을 해오던 찰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썼던 논문이 이 JC, 이게 좀잘돼 있는데, 퓨즈제닉이라고 하는 셀 퓨전했을 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좀 관여한 것 같은데, 왼쪽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세포가 파운더 셀, 리시빙 셀이고, 이제 퓨전 컴피턴트, 퓨전 하려고 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서 퓨전 파트너가 recognize and adhere to each other through interaction of cell adhesion molecule, initiating the formation of fusogenic synapse.
인테그레이션 바인딩에서 인지하여서 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시메트리 액틴 사이토스켈레톤 레인지먼트 액틴 포메이션이 이제 뭐 어택인 셀에서 이렇게 멤브레인 프로트루전 하게 되고, 액토마니시 메디에이트 메커니 센서리 리스폰스를 일으킨다. 이 시민 셀에서 pushing and resisting force put the photogenic synapse under high mechanical sorry tension and bring the two cell membrane into close proximity, thus allowing photogenic engagement across the two membrane. 그래서 내가 그 어택킹 셀도 그런 프로펠링 액틴 필라멘트 만들고, 리시빙 셀도 마이오신 2 같은 걸로 저항하게 되면서 서로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이제 좀 이제 이런 인테그리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 bring the two cell membrane in close proximity and destabilize lipid bilayer.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리피드 바이 레이어가 그 디스테빌라이즈 돼야 되고, 이게 리피드 믹싱 앤 포메이션 오브 나노 사이즈 퓨전 포어 어컴퍼니 바이 더 디폴라마이제이션 앳 더 퓨저제닉. 그래서 이거죠. 여기까지는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붙을 때까지는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리간드 바인딩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록시미티가 증가되게 되면서 양쪽에 텐션이 잘 걸리게 되게 되면 이 셀 멤브레인이 벌려지게 되겠죠. 셀 멤브레인이 좀 벌려지게 할 것 같고, 양쪽으로 각각 세포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리피드 레이어끼리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되게 되면서 포 오프닝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오픈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셀 멤브레인을 이렇게 좀 텐션을 주면서 가깝게 하느냐, 이런 전략을 이제 세포가 취하고 있다. 그런 게 뭐 수십 나노미터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이게 이제 인비보 환경 하게 되면 이제 머슬 셀 파운더 셀고 들어가는 게 이제 1.7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pushing force by acting 막 밀고 얘가 막 저항을 하면서 텐션을 막 셀 멤브레인에 이빨 작용하게 돼서 이 어쨌든 셀 멤브레인이 이제 어쨌든 양쪽에서 이제 밍글링 된다. 근데 이때 이제 뭐 파운더 셀이 받는 이런 아까 더프 나 이런 거 했었죠. 뭐 이런 로우 1, 락, 마이오신 2, 스펙트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퓨전 컴피턴트 셀, 퓨전 하려고 하는 세포들이 이런 거 뭐 엘모, MBC, 락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고, 두 개 셀 다 있는 게 ALP23 이게 이제 라미닐포디아 액틴 필라멘트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PI 뭐 4, 5, 5P2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제 피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뭐 이게 어택킹 셀이고 받는 셀인데 뭐 이러한 복잡한 캐스케이드를 통하는데, 결국엔 이제 리간드께 붙어 있고요. 리간드가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셀 멤브레인 텐션을 올리는 전략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얘도 올리고 얘는 좀 더 깊숙이 파야 되니까 깊숙이 막 파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나믹 같은 게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마이오신 2가 측층이 생기면서 좀 더 셀 멤브레인을 당겨주고 얘가 좀 더 가깝게 되면서 어떤 뭐 케미컬 차원에서 에너지가 뭐 0이 되겠죠. 뭐 하여튼 엔트로피가 바뀌면서 두 개가 이제 바인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멤브레인이 합쳐지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셀셀 퓨전에 관한 최근 논문이고 2018년도에 나왔나? 18년, 19년도에. 그래서 마이오블라스트 이게 끝인데, 저는 마이오블라스트에서 이 정도 한 거 보면은 마크로파지에서는 더 안 했던 것 같고 오스테클라스는 더 안 했다 이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셀셀 퓨전은 사실 블루오션인 것 같다. 찾아봤는데 뭐 오스테클라스트 퓨전이나 뭐 자이언트 셀도 아까 그 정도 논문 수준이었고, 머슬 셀이 그나마 사람들이 연구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근데 한번 뭔가 터지면 좋은 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그 베이직 파인딩 하고 있는 단계 같다.